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애플 아이패드를 위한 코믹솔로지 퓨어 UX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23일 버전 1.5고요. 퓨어 UX 가이드 형태로 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입니다. 아이패드의 화면이 넓기 때문에 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목차, 히스토리, 메뉴, 프로세스, 그리고 만화 읽기, 그 다음 스토어에 대한 부분이고요. 추천, 스토어, 신작, 인기, 무료, 브라우저, 마이 코믹스 세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 이력 버전 1은 이 또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기반 작업을 했고, 그걸 기반으로 한 레이아웃 구성을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UX 기본 세분화 및 이미지 작업 보정 리사이징, 그다음 뷰어 프로세스 적용 배치, 이미지별 설명 작업 수정 보완 완료해 가지고 2월 23일날 완료했고요. 본 자료는 코믹솔로지 아이패드 뷰와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제작하였고, 세부 AI 아키텍처는 엑셀로 작업했는데 너무 방대해서 그거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와 하단 메뉴가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는 Features, DC Store, New, Popular, Free, Browse. Featured에는 배너 리스트, 스토어는 배너 리스트, 뉴에도 썸네일 리스트, 파퓰러 썸네일 리스트, 프리 이미지 썸네일 리스트, 브라우저는 시리즈, 장르, 크리에이터, 퍼블리셔, 스토어라인 아크스. 하단 메뉴에는 마이 코믹스 스토어 세팅 값이 있고요. 이미지 썸네일 있고, 리스트, 이미지 썸네일 리스트, 세팅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스 코믹 리딩, 만화 읽기에 대한 부분, 스토리보드인데 이것도 화면 정의서로 자세하게 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한 형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패드에 코믹솔로지 뷰어가 있고요. 앱을 누르면 로딩 화면, 가로 화면이고요. 3번은 만화 읽기가 되겠습니다. 4번은 넥스트. 여기에서 만화 읽기 나오고 넥스트. 또 5번도 넥스트. 6번까지 넥스트인데 여기서 줌인 하게 되면 7번처럼 줌인이 되고 8번 넥스트. 줌인 상태에서도 넥스트가 가능합니다. 이건 페이지별이고 이건 요소별입니다. 요 각각에 대한 예에서 이쪽으로는 요 7번, 8번 줌 형태에서요. 9번 터치 하게 되면 메뉴가 뜨고요. 10번 넥스트가 되고 11번 메뉴 형태로 이렇게 우측 상단으로 나오게 됩니다. 스토어에 Featured 1, 추천 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패드 앱 로딩 화면 가로 보기 들어오면은 피처드 화면이고요. 밑으로 스크롤하고 터치 스크롤하고요. 2번은 5번은 가로 보기. 그리고 6번 상단에는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할 수도 있고요. 7번 썸네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밑에 부분은 또 스크롤 할수 있습니다. 터치로. 9번에는 가로보기 했을 때는 이런 형태로, 여기는 이렇게 뭐 무빙 할수 있는 형태인데 여기는 썸네일 형태로 가지런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차이점이 있죠. 10번에는 읽기를 클릭을 합니다. 11번에는 접속하기가 되고요. 커넥티드, 12번에는 다운로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13번에는 만화 목록이 나오고요. 14번에는 팝업 로그인이
창이 뜨게 됩니다. 15번은 만화 정보가 창이 뜨게 됩니다. 16번 대통령은 또 만화 정보가 뜨고요. 17번 미리 보기가 있고 기본 만화의 몇 페이지는 앞쪽 몇과 몇 페이지는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18번 위치 기반 어디서 보느냐 뭐 19번 시리즈물에 대한 그거고요. 20번에는 로그인 존이 또 뜨게 됩니다. 21번 만화 읽기가 되고 22번 넥스트 그리고 23번에는 얘를 터치를 하면은 아니 줌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상세하게 또 나오게 됩니다. 예, 추천 스토어의 피처드2에서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패드 앱이고 로그인 로딩 화면 가로보기 3번은 이제 스크롤 하게 됩니다. 밑에 부분 그러면 4번 이건 만화 목록이고 밑으로 스크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5번 접속하기 되어 있고 6번은 다운로드 중 리스트 형태에 나왔고 7번은 다운 중에 만화 정보를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8번은 다운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9번은 만화 읽기가 되고요. 10번은 넥스트 다음이고 11번은 줌인 터치를 하게 되면 12번에는 메뉴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13번에는 만화 정보가 나오고요. 14번에는 별점 주기가 나오게 됩니다. 스토어의 DC 스토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패드 앱 로딩 화면 가로보기고요. 3번 DC 스토어를 누르면 이렇게 영역이 뜹니다. 그리고 스크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스크롤이 되고요. 5번은 이제 만화 누르면 만화 정보가 나오고 가로보기에도 이렇게 만화 정보가 나옵니다. 7번은 저작권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8번은 여기서도 또 스크롤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9번은 미리 보기고요. 10번은 미리 보기에서도 넥스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1번은 위치 기반에 대한 영역이고요. 12번은 시리즈물이고 13번은 다운받기를 누릅니다. 14번은 만화 정보가 나오고요. 15번은 별점을 터치할 수 있게끔 있고 16번은 별점을 줍니다. 17번은 만화 읽기가 되겠고요. 18번은 넥스트 그리고 19번은 얘를 누르면 줌인이 됩니다. 거기에서 터치를 하면 또 넥스트였는데 넘어가는데 요 줌인 형태에서 18번은 전체의 페이지고 19번, 20번은 그 각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 19번에서 터치를 하면 20번 여기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1번은 터치하게 되면 메뉴가 나오고 22번은 메뉴에 대한 네 가지 메뉴 부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스토어, 뉴, 인기, 파퓰러, 프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로딩, 뭐 아이패드 앱의 로딩 가로보기 되어 있고 3번부터 11번까지는 신작 그리고 12번부터 20번까지는 인기 21번부터 25번까지는 무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작이고요. 썸네일 신작 페이지 요금 썸네일 형태로 나와 있고 5번은 만화 정보가 되겠습니다. 얘를 누르면 만화 읽기 전 페이지 넥스트 페이지고요. 거기에 누르면은 줌인 그리고 넥스트 터치 메뉴 한 메뉴 네 개가 나오고요. 인기 페이지에 썸네일 형태가 나와 있고요. 누르면 만화 정보가 나와 있고 15번 만화 읽기 이랑 동일하게 기능이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에
넥스트가 있고, 여기 터치 조민 화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기 넥스트 터치 메뉴가 나와 있고, 메뉴 네 가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21번 무료 페이지인데요. 거기에 썸네일 형태로 되어 있고, 23번 만화 정보 누르면, 얘를 누르면 다운로드 되어 있고, 만화 읽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유럽 형태로도 진행이 되겠죠. 브라우즈 아이패드 앱 로딩 화면 가로보기 3번부터 8번까지는 브라우즈의 시리즈 장르 작가 출판사 스토리라인 아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추천 페이지고요. 브라우즈의 시리즈 여기는 3번의 피처드고 추천 4번 만화 목록이고 여기에 요 위에 브라우저 시리즈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누르면은 쫙 리스트가 나옵니다. 시리즈 리스트가 쭉 나오고 8번에는 만화 목록이 뜨고요. 그리고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9번에는 장르입니다. 여기서 시리즈 장르 요거 리스트가 있고요. 요 장르는 얘를 누르면 장르 리스트가 또 쫙 나옵니다. 그럼 요 장르를 누르면 시리즈보다 장르가 더 크기 때문에 장르가 대분류, 시리즈는 뭐 중분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장르 리스트와 그 다음에 또 누르면 시리즈 리스트가 나오고 누르면 만화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13번에는 이제 작가를 누르면 작가 리스트가 나오고요. 작가 리스트 나오면 작가가 어떤 시리즈를 썼나 해서 시리즈 리스트가 나오고 얘를 누르면 만화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출판사를 누르면 출판사 리스트가 뜨고요. 출판사 리스트를 누르면 시리즈 리스트가 뜨고 시리즈를 누르면 만화 목록이 뜨게 됩니다. 21번 스토리라인 아크스는 누르면 스토리라인 리스트가 나오고요. 쫙 나오고 그걸 누르면 만화 목록이 나오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이코믹스 로그인했을 때에 이제 내 만화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아이폰에 로딩 화면 가로보기고요. 3번 마이코믹스 화면입니다. 그리고 4번은 전체 코믹스고요. 5번 만화 정보. 6번 누르면 이렇게 하면 넥스트가 되고 넥스트에서 줌인을 하면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고 얘를 넥스트 하면 줌인한 형태에서 다음이 보여지고요. 10번은 터치를 하게 되면 메뉴가 설정이 되고 그 메뉴에 대해서 4가지 다양하게 누를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12번은 최근 다운로드 받은 형태의 만화가 되겠고요. 13번은 만화 정보가 되겠습니다. 14번도 마찬가지로 만화 읽기가 시작되면은 넥스트 그리고 여기 줌인 화면하고 줌인에서 넥스트에서 터치 메뉴가 나오고 메뉴 네 가지 형태로 나오고요. 20번에는 최근 본 거. 네, 여기 이거는 이제 최근 다운로드 한 거 그리고 최근 본 거 최근 본 것도 누르면은 만화 정보가 나오고 얘를 누르면 만화 읽기를 터치를 하게 되면 메뉴가 나오고요. 거기서 메뉴에 이렇게 누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패드 앱의 로딩 화면 가로보기고요. 세팅 부분에서는 이렇게 로그인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4번에는 세팅의 읽기. 맨 처음에는 첫 번째는 로그인, 두 번째는 읽기 부분이고요. 읽기에 대한 어떤 옵션 값을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세 번째는 관리.
저장에 대한 옵션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6번은 관리 부분의 알림 부분을 할 수 있고요. 7번을 누르면은 어플 정보에 대한 거, 코믹솔로지 아이패드 앱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8번을 또 여기서 8번 여기서 6번을 누르면 개발실에 대한 부분들로 나오게 됩니다. 9번은 피드백도 누르면 이렇게 이메일처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번의 회원 가입 부분에도 이렇게 아이디 패스워드에서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있고요. 11번은 키패드 설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12번에는 분실에 대한 부분, 13번에는 정책 로딩 부분이 있고요. 14번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